집사람한테 한 5년 전부터 꼬셨어요. 내려가자고. 20대 후반 때부터. 코판기도 않겠죠. 나는 안 갈 테니까 혼자 가서 살아라.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좌충우돌 과수원 스토리. 우리 이야기 좀 시작해 볼게요. 서울에서 자동차로 꼬박 7시간. 바다 내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곳에 온 게 맞습니다. 여기는 땅끝 섬마을 완도 고급면입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는 갯매운보다 더 진한 게 있는데요. 겨울을 재촉하는 향긋한 유자의 기분 좋은 향입니다. 그런데 그 유자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단연코 우리 부부. 막 30대 중반을 넘겼지만 이곳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 뗀 아기랍니다. 지금 첫살이 내리고 수확철이에요. 이게 11월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이른 추위에 수확을 서두르려니 제 마음은 바쁘기만 한데요.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느긋하기만 하네요. 무뚝뚝 해가지고 저희 원래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혼나요. 혼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좀 손이 빠른데 이 아빠는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일하다 보면 바쁠 땐 바쁘게 해줘야 하는데 약간 저는 재촉하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좀 그냥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좀 안 맞더라고요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두 사람. 하긴 우직한 게 남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장갑을 왜 그렇게 어이구 떨어졌다. 가시가 워낙 많아요. 보이기에는 얼마 안 보이는데. 아, 가시가 많군요. 막상 들어가면 다 가시밭이에요. 이게 용접할 때 쓰는 장갑이거든요. 용접할 때 쓰는 장갑. 아, 가시가 그 정도로 커. 아, 두껍게. 그런데 이것도 자꾸 찔리다 보니까 사람이 와.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찔리다 보니까. 대바늘이야. 그래. 찔릴 때마다 아프든지 나는. 웬만큼 뭐 강한 놈 아니면은 그냥 참아줘요. 그저 자연의 이치대로 나아지는 것뿐. 귀한 것 중에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던가요? 다행인 건 열매도 주인을 닮아간다더니 올여름 큰 태풍을 무더운히 견뎌준 거. 덕분에 우리 부부도 이때만큼은 의기투합입니다. 사실 이 유자가 우리의 첫 농사이자 수확물이거든요. 남해의 해풍을 맞고 자란 유자. 그래서일까요? 맛과 향이 더 풍부합니다. 껍질을 먹을 만하니까. 아니, 얘가 그래서 원래 유자 그렇게 껍질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도 껍질도. 오. 균 껍질도 먹잖아요. 근데 유자는 원래 껍질째 먹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 농약 안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아. 우리 집 유자가 유달리 못생긴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 눈엔 제일 예쁜 보배랍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정말 억울한데요. 네. 억울하대요. 남편이 좀 저는 제 기준에 봤을 때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남들이 보면 제가 막 엄청 쫓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또 저를 이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팬들이 써가지고 군대에서 저 좋아한다고 막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는 여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아니잖아. 쫓아다녔지. 서울까지 왔으면 자기가 아닌 거는 상대방이 좀 거부를 하고 그래야 쫓아다녔다고 이동구 닮았어요. 맞아, 이동구 닮았어요. 사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 완도에서 나고 자란 네, 동네 선후배 사이니까요. 오빠가 아빠 된다더니 우리 부부가 딱 그 짝입니다. 선후배로 9년 결혼 10년 이미 인생의 반을 함께 보낸 거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그 내가 생각하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코판기도 않겠죠. 뭐 막 그럼 언젠간 내려가지 그러면서 그냥 우습게 생각했죠. 먹고 살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기다려 듣지 않았는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너무 서울에서 목수일을 하던 남편과 평범한 주부였던 저. 알뜰살뜰 모아 조그마한 아파트까지 장만해 허리 좀 피나 했더니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가자대요. 야. 유달리 우직하고 낙천적인 성격임에도 서울 생활이 힘에 부쳤나 봅니다.
옥신각신 하길 1년이요. 꼬임 반, 협박 반, 남편에게 두 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전, 결혼 생활 7년 만에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완도에 새로운 터전을 꾸렸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를 흔들리게 한 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올해 7살과 9살, 한창 개구쟁이 나이죠. 도시에 살았다면 학원에 가느라 정신없었을 시간에 아이들은 농장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제 기우였을까요? 애들은 엄마인 저보다 자연에 먼저 적응했습니다. 아, 귀여워. 염소한테 먼저 오면 어떻게 엄마한테 안 오고. 염소가 엄마보다 더 좋아?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자연에서 놀이를 찾아내더군요. 유자나무에 잡풀을 없애려 기르기 시작한 염소가 친구가 된 겁니다. 어렵게 선택한 귀농이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돼버린 거죠. 학원 다니는 시간에 이렇게 농장에 와서 뛰어놀고 네, 엄마 아빠 일하는 모습도 보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기나 그 주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엄마 오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뭐를 써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의 사고도 넓어지는 것 같고.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손 닿는 것, 걸음 가는 것마다 배울 게 한가득입니다. 우와, 보여줘, 보여드려. 우와, 이거 이리 봐봐요. 이 줄기가 봐. 오, 이게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에서도 이렇게 땅콩이 열려요. 와, 처음 어때? 봤어요 저렇게 땅콩이 열리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봐봐.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드려. 어떻게 생겼어요? 고향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게도 모든 게 새롭기만 합니다. 뿌리에만 땅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줄기가 옆으로 크면서 이렇게 땅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 줄기가 땅하고 맞닿은 부분에 또 땅콩이 생기는 거예요. 어허.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신기해. 야. 뭐를 흔들면 또 불러지더라고. 흔들면 안 돼. 뭘까요? 이거. 당근. 흔들면 안 돼. 우와, 제일 큰 거 뽑았다, 찬우가. 선우 너 더 큰 거 뽑아보러, 찬우. 자연학습이 따로 필요 없는 거. 여기 또 있다, 찬우야. 야, 정말. 완전 큰 거 또 있다요. 서울에서는 저런 거랑 돈 내고 가잖아. 비교해봐. 비교해봐, 둘이 누가 더 큰가 보자. 저 아이들은 반대로 도시학습을 해야 되나? 어떤 게 네 건데? 형아 거 더 큰 거 같은데? 찬이야, 이거 들어줘야지. 멋진 남자. 찬우 들고 가. 엄마 이거 염소 줄 거 들고 갈게. 이곳에 오니 매일매일 웃을 일만 생긴답니다. 찬이야, 이거 염소 줘야지. 아유, 대견해라. 시골의 아침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수확을 끝내려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고향엔 부모님도 계시니 이참에 효도나 하자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요즘 우리 농장에는 제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도 일손을 거들고 계십니다. 농사도 지어보자는 자식들이 그것도 무농약으로 농사 짓겠다고 나섰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시골이 와서 일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못 나오겠지. 그거 보기 싫었어. 나는 일하면 저거 일하면 보기 싫고 저는 또 나 일한 것이 보기 싫고 그렇게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막둥이가 여기 내려온다 했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처음부터 쉬울 리가 있나요? 첫 수확 신고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죠. 봄동이에요. 김장용 배추가 아니고. 봄동. 이 작은 텃밭이 저의 식량 창고입니다. 아...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으니 100만 원 가지고도 네 식구가 사라지더라고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근데 할 시간도 없고요. 지금 딱 따는 시기라 하우스에서 밤에까지 일하니까 뭐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 밥도 여기서 해먹고. 아, 그러면 시골 괜히 왔다 싶으시겠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텃밭 가꾸고 이럴 줄 알았는데 농사로 이렇게 생업을 할 줄은 좀 예, 생각 못했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좋다 했잖아. 자기만 좋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좋아요.
말은 툴툴대지만 지금은 제가 여길 떠나서 살 수가 없답니다. 농사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유자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에 유자를 넣어요. 유자 삼겹살. 오휴. 구린내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굽는 거죠?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을 때 이렇게 냄새 안 나고. 고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삶. 남편이 원했던 삶이 이런 거겠죠. 우리 아버지의 자나깨나 자식 걱정만 빼면 말이죠. 서울도 살았으면 고생 안 할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갖고요. 아버지 고생만 다 한다요. 조심해서 저런 건 안 그래요. 좋아서 힘든 거지 힘들어. 우리 집 요리에는 유자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 뭐 한 거야? 와 맞죠. 샐러드 유자 샐러드. 이거 샐러드 좋은 거요. 입맛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히 상큼한 유자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금세 입맛이 되살아난답니다. 병원에 무농약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어음에 말로 무농약이 실제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죠. 평생 농사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끼신 아버지. 그 마음을 제가 다 가늠할 순 없지만 그래도 잘생긴 남편의 토끼 같은 아들을 둘이나 데리고 왔으니 이 정도면 금이 환영 아닌가요? 요즘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일은 유자차를 만드는 겁니다. 어릴 적 유자농장 가까이 살았던 덕분에 매년 겨울 유자차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래서일까요? 감기라는 거는 평생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때 엄마의 정성이 담긴 유자차를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담습니다. 이 유자차는 겨울 내내 농사일로 필요한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개구쟁이 두 아들에게 보약이 될 겁니다. 그 사이 남편은 축사에 나갔습니다. 늘 소를 키워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 귀농 후 축협에 근무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죠. 그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10마리였던 소가 1년 새 20마리로 늘어났답니다. 아빠 덕에 덩달아 신나는 아이들. 20명의 친구가 생겼으니 말이에요. 선우도 안 먹었어, 누구? 애는 사람 있으니까 안 먹은 것 같아. 서로 먼저 주려고 싸워요. 주지 마라 하는데 막 몰래 줘요. 선우랑 찬우랑 보면 사료가 많이 줄어 있어요. 보면 얘네들이 왔다 간 날이에요. 사료가 많이 줄어요. 자, 받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정주는 법을 알았답니다. 받아, 일단 뭐. 이곳에선 허투루 쓰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유자의 가장 좋은 거름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 집 유자 농사의 승패는 이 녀석이 좌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자연의 이치를 배워갑니다.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집사람하고 트러블 없이 부모님 건강하고 순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는 게 꿈이거든요. 사람도 살고 땅도 살고 안전한 먹거리 진짜로 양심 속이지 않고 하는 거 서툴지만 정직한 일. 살다 보면 유자처럼 달콤할 때도 가끔은 시골 쓴맛도 보게 될 테죠. 될 수 있나요? 그저 헤쳐나가야죠. 완도 그곳에는 유자처럼 큰 꿈을 주렁주렁 품고 있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답니다. 네, 잘 봤습니다.